네, 오늘 국회에선 공익 변호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공익 변호사, 뭐 일단 뭐 하는 사람들인지와 닿기는 하는데 정확한 정의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 이 공익 변호사는 뭐 장애, 아동, 난민, 그리고 여성, 소수자, 노동자 등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 소수자나 약자들의 이 법률적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영리적인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익적 성격의 사건을 주되게 수행하는 공익의 지향을 위해서 전업으로 일하는 변호사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공익 변호사단체 공감이 첫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이 공익 변호사가 1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공익 변호사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이죠? 이런 실태 조사는? 네, 일단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법관을 지낸 김지영 전 대법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변호사법인 두루에서 공익변호사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익변호사 첫 실태 조사입니다.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과 심층 면접 조사를 병행했다는 게 김지영 이사장의 설명인데요. 일단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익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가 71.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적성에 맞아 라는 답변이 1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익 변호사 길을 선택한 10명 중 8명 이상은 돈보다는 적성에도 맞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익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는 답변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뭐 지속 가능성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일단 공익 변호사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급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이 공익 변호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제 퇴직 당시 급여 수준을 분석해 보니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좀 의미 있는 일, 뭐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지만 돈이라는 현실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뭐돈안 되는 일만 골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그 정도가 생각보다 심한 모양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안 되는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제 구조적이고 또 법률적인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자, 일단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사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 또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소속된 이제 비영리 시민단체 혹은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이제 관련 실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익 변호사들은 종합소득세 와 증여세 부과를 감수하고서라도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영리 변호사와 같은 세금을 내면서 비영리 활동을 하는 실정이라는 게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서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 사회적인 소수자나 약자 사건을 맡다 보니 이제 사건 자체가 돈은 안 되고 또 이제 다른 공익단체나 시민단체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 또 기부나 후원금은 또 제한돼 있고 이런 공익 변호사들이 삼중고에 악전고투를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뭐 대안이 필요하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나요? 일단은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이 변호사법을 개정을 해서 공익법무법인의 설립과 활동 근거를 이제 마련해주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공익법무법인의 이제 개념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점을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둬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공익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무법인과 똑같이 이제 법인세 등을 내는 이 구조를 깨트려서 제도적으로 이제 활동을 좀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언입니다. 이제 공감의 이소아 변호사는 더불어서 이 공익전업 변호사의 임금 지원 제도가 좀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서울변회가 지난 12일에 변호사 법정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익전업 변호사를 매년 이제 한 명에서 두 명씩 선발을 해서 이제 매월 25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협과 각 지방 변호사회 또 로펌, 로스쿨 등 법조 유관 기관 또 나아가서 마을 변호사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혹은 법무부 등에서 이제 다양한 차원의 이런 지원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제 이소아 변호사는 강조를 했습니다. 또이 외에도 뭐 의뢰인이 아닌 제3자 혹은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매우 적은 금액의 소송 구조 비용조차 비영리 법인과 분배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국내의 이익 분배 금지 또 이제 동업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또 이제 지역 공익 변호사를 양성
조정하고 또 공익 소송 비용과 세금 감면 또 불필요한 행정 업무 등을 이제 개선하자라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업 공익 변호사의 길을 이제 변호사 개인의 사명이나 또 의지가 아닌 법과 이제 제도로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참가자들 공통의 네. 인식입니다. 뭐 배워서 남 주는 변호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